pocket may be empty. My fate is up to you.변호사? 그게 네가 3개월 만에 결혼하는 이유야? 어머, 얘는 시댁이 태평양 건너야. 어머. 이남중 차남에 신누이 없음. 진짜? 심지어 곧 개업? 대박 썼고. 뭐야 김지원? 부러운 거야? 야, 아니 그냥 그만큼 축하한다고. 얼마나 기다린 축 결혼이야. 무슨 집안끼리 빅딜인 거지. 장인 덕분에 개업하는 사위, 그 덕분에 딸 치우는 장인. 뭐 아무튼 앵간하면 오래 살아. 이혼한다 재혼한다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왜? 전화해서 귀찮게 할까봐? 축의금 두 번 내야 되잖아. 아, 그럼 니넨 특별히 50% DC 해줄게. 세 번째부터는 그냥 와. 미친.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해야지. 다섯 번 만나고 날 잡은 애가 제정신이겠냐. 얘들아, my friend. 니네가 남자를 몰라서 그래. 남자는 딱 보면 답이 나와. 어? 한 번을 봤는데 아니야? 그럼 100번을 봐도 아니야. 근데 딱 봤어. 어? 와. 뭘 더 봐. 어차피 같이 살 남잔데. 알았고. 근데 그 사람 왜 안 와? 잠깐. 설마. 풍선 분화. 너무 싫어. 아! 오. 케이크에 불 붙이고 하는데 자꾸 꺼지고 그러는 거겠지. 야, 아무튼 이 프로포즈 우린 몰랐어. 어? 상상도 못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온다, 온다. 자기야! 자기야! 와, 대박이네! 이게 다 뭐야? 나 꿈에도 몰랐네!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혜정이 좋아 죽겠네! 서프라이즈! 우와, 깜짝이야! 어머! 연애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지만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만은 아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사랑이라는 감정이 연애를 거쳐 결국 결혼이란 제대로 책임 있게 진화할 때 여자는 뭐랄까 물증 같은 게 필요하다. 심증만으로 살아가기에 평생이란 시간은 길고 삶은 늘 불안하니까. 자기야, 응? 우리는 운명인가 봐. 자자, 까짓 거 계약이 문제인가? 마시자고! 참, 김 회장이 전에 그러던데 한 팀장한테 기업 보험까지 들었다고. 보험에 뭐하네. 자네 투자 뛰나? 부산 들고 출근하면 꼭 비가 안 오죠. 서천 꼭 비가 오고. 이런 걸 우린. 뭐 비해 법칙? 보험이란 사실 그런 겁니다. 물론 든든하고 좋은 보장들이 있긴 합니다만. 보험이란 일종의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비싼 보험 들어놨더니 이런 사고는 커녕 도둑놈만 안 되네. 에이, 돈 아까워. 아까워. 아이가 이 사람 보험 볼수록 물건이야. 에이, 재미없는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잔잔하게 좀 따라봐. 어? 에이, 그 이거 안 보이냐? 엔간하면 끊어라. 아가씨, 진짜 좋겠습니다. 남순, 심장이 존경합니다. 후한 재계약에 기업 보험까지 오늘도 1차 승피! 벨팩스로 비서실에 계약서 카피 넣어드려. 네가 직접 해. 예! 오씨. 팀장님, 지금 시간에 택시 없을 텐데 저랑 같이 가시죠. 나만의 기사가 있다. 뭐하는 거야? 아, 이거 어디다가 싸고 있는 거야? 아,
나 안 봐? 응, 많이 빠졌네. 응. 아, 좋겠다. 아니, 며칠 만이잖아, 우리. 근데 나 살 안 빼도 예쁘다며. 누가 이쁘겠냐? 괜찮댔지. 야,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기만 해봐. 아, 또 뭐? 응? 나랑 결혼 왜 하냐고 아까 낮에 물었잖아. 미안, 잘못해서 다 내 책임이야. 다시. 아유, 진짜. 그니까 내가 왜 너랑 결혼을 하느냐? 밤은 왜 밤이랬냐? 밤이니까 밤이랬다. 잘 안 해. 한승우! 제대로 말하라고. 설득력 감정적인 확 끊어야죠. 너 혜정씨 혹시 스펙 좋은 놈이랑 결혼한대? 여기서 혜정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스펙 좋으면 다 놈이냐? 어머 평일인데 웬 음주 단속? 아니, 상관이야. 술 내가 먹었는데. 너 혹시 뭐? 결혼 축하하면서 냉수 마셨을까봐? 아유 김지환. 미치겠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부세요. 부셔야 끝나요. 그냥 불어라. 들이키긴 너무 늦었다. 아, 부시라고요 좀! 야, 피곤해 죽겠다. 줘봐 이거. 불어. 너나 불어. 너 왜 안 부는데? 나랑 결혼 왜 하냐고. 너나 불라고. 빨리 말 못해? 공방이냐? 술 먹고 운전하고. 공방이었으니까 잔소리 그만해. 뭐 또라이? 야! 또라이라도 데리고 살 테니까 걱정 마. 야, 너 내가 양말 뒤집어서 벗지 말랬잖아. 뭐야? 너 또 흑염소. 흑염소 없이 투잡을 어떻게 뜨냐? 좀 친해져봐. 내 체질엔 내가 딱이래. 나 이 냄새 진짜 싫다고. 토할 것 같아. 말해. 나야 흑염소야. 나 흑염소라는 진짜 한 집에서 못 산다. 아, 진짜? 아우 진짜 죽을래. 야, 그 봐라. 어? 야, 이거랑 어? 저 색깔. 야, 누가 보면 나 변태인 줄 알아. 어? 좀 넘어가라고 그 정도는. 그 정도? 진짜. 좋아 죽어 살다가도 그 정도 때문에 지지고 먹고 싸우는 게 사람이고 부부라고. 하나하나 맞춰봐도 모자랄 판에. 야, 넌 뭐. 넌 뭐? 뭐? 됐다. 야, 어떻게? 딴 여자랑 살고 싶어? 기회 줘? 줄래? 줄까? 진짜? 이걸 확 그냥. 괜찮아, 참을만해. 6년 동안 안 바뀐 게 뭐 이제 와서 바뀌겠냐. 평생 포기했다. 이미 각오한 지 오래고. 아우, 나 너 때문에 소리 질러서 배고프잖아. 야. 잘 먹고 잘 사자니까 왜 자꾸 굶먹으러 게? 어? 드레스가 뭐가 중요해? 어? 남자는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입는 것보다 안 입는 걸 더 좋아해요. 말 나온 김에 너 좀 저 얼마 불러. 아우 진짜 한승우. 나 갈래. 자고 가. 됐어. 너 데려다 주기는 귀찮고 안 데려다 주기는 미안해서 자고 가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갈래. 자고가! 야! 너 나랑 결혼 왜 안 됐냐? 나 늙히기 미안해 그랬냐? 아유 피곤하다. 엄마! 엄마! 근데 뭐야? 집에서 시집 간다고 시위하셔? 깔꾸정. 헌 거 보니 시집을 가긴 갈래나 보네. 너 치우고 나면 방 하나 남는데 아깝게 뭐로 보일러 낭비해? 아니 왜 벌써 이러냐고. 집 빌려면 아직 세 달이나 남았는데. 떡 본 김에 제사 좀 지냈다. 베란다 치우는데 네 아빠 거 나오잖아. 아빠 거야? 이거 네 아빠가 너 주라고 결혼할 때.
이자 재미 별로 못 봤어. 예단에 보태. 식장에 아빠서 못 잡고 들어간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아빠가 더 서운하셔. 지영이 왔다. 늦게 들어온 기집애가 뭐 잘했다고 반말 찍찍 쳐. 어? 이거 여기 썼네? 일루스 웨딩? 이 웬일? 야 대박! 나는 상담도 꽉 찼어서 포기했는데. 야, 근데 거기 비용 엄청 센 거 알지? 뭐 명품관 갔다고 무조건 백 하나씩 들고 나오냐? 일단 가보는 거지 뭐. 잠깐만. 혜정아,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어, 포털 사이트 나올 걸? 강남 일루스 웨딩 12시. 선택의 기회를 줄게. 뭐? 오늘 네 옆에 남자야, 네 통장에 인센티브야. 네가 선택해. 팀장님, 먼저 내려가서 빼놔. 선택? 웃기고 있는데 다 들리거든? 내가 뭘 했어? 오늘 디데이라고 월차라도 쓰랬지? 나 시베리아 찜닭 껌 같은 일이라고 진짜. 에이씨. 어서 오십시오. 키 두고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얼마요? 스페셜 말고 그 아래 패키지는 가격이. 스페셜이 기본이시고요, 신부님. 그 위가 로얄 스페셜, 그 위가 VIP, 그 위가 VVIP입니다, 신부님. 스페셜이 기본. 어떻게 할까요? VVIP 시크릿 패키지로 할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돈으로 하는 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아닌가요? 신부님? 신부님? 네? 제 말 안 들리세요? 아, 예, 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저기 할부 돼요? 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모델 사이즈예요, 신부님. 아, 한번 뒤돌아 보실까요? 자. 어머 세상에. 신부님 체형이 유러피안이시다. 꼭 나올 필요도 없고. 자, 보세요. 자, 라인이 확 살죠? 너무 예쁘네요. 저희 일루스에서 예식 진행하시면 10% DC해드려요, 신부님. 그래요? 1,080. 천이요? 아니, 저는 사는 거 말고 렌트요, 돼요. 어머, 당연히 렌트죠. 아니, 뭐 입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퀄리티가 아무래도 남다르니까. 네. 한번 봐드릴게요, 신부님. 네? 자, 자, 신부님 나가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씨. 에? 누구? 오랜만이네요. 어? 너!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아니 너 왜 그 가구야? 너 가구가 꿈이야? 아 그, 누나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 인정. 어? 너 괜찮아. 어? 너 잘생겼어 멋있어. 근데 아직 어려. 아는데요. 아니 근데 내 진심까지 어리진 않거든요. 어쭈. 새파람이나 그렇게 새파란 연기라 이 누나가 너 뭐라고 꼬시대? 이름이 뭐냐? 그쪽은요? 한승욱인데 이준기인데요. 누나 혹시 재훈이에요? 뭐? 나 재훈 같아? 아 나 그렇게 망가졌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그분이랑 결혼한다고 6년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초원이야 그때 그놈이랑. 그렇다고 재원이 뭐냐? 지가 짝사랑했던 여자한테. 실례인 줄 아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짝사랑하던 여자랑. 멋있어져서 봐준다. 거기서 결혼해요? 아니 상담만. 근데 못할 것 같아. 아니 안 하려고. 예뻤어요. 응. 그니까 신부보다 드레스가 예쁘달까봐. 참 너 일은? 아 그게 에이 아직 창창한데 뭐. 일루소에서 일해요. 일루소? 거기서 무슨 일? 어서 오십시오.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아, 지음으로 먹고 산다니 대견하네. 근데 아까 보니까 거기는 운전 실력보다 인물 먹고 뽑나 보더라. 진심 나 아까 3초 설렜다니까. 놔둔대. 예쁘게 잘 컸네. 우리 한승국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 아, 유학 마치려면 3,000일은 넘게 걸을 텐데 그동안 너 없이 살 자신 있어야지. 부모님 모르시지? 어떡해? 뭐 몇 대 맞고 끝나진 않겠지? 그러게.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같이 받아줄게.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 만만을 먹었죠? 밥 안 먹냐? 나 평생 굴 못 먹고 매생이 싫어해. 알면서 이런 저희가 뭔데 대체? 볶음물이야 먹고 싶어서 못 먹어. 얼른 먹어. 너한테도 좋은 거니까. 우선 같은 데서 뭐래? 뭘 뭐래? 하래지 자기네가 최고라고. 꼭 최고일 필요가 있나? 꼭 최고일 필요 없지. 왜 하는지도 모르는 남자랑 하는 결혼인데. 또. 나 드레스 입어봤어. 너 얼마나 비싸길래 말주루표가 세 개나 붙어? 1,080. 야! 야, 너 드레스 속에 들어가 살래? 끝내주더라. 나한테 딱이래. 입혀줄래? 차라리 현금으로 줄게. 그 돈으로 떡을 해 먹어라.
아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 아닐까 그거. 해주지도 않을 거면 잘난 척. 옷장은 붙박이로 할지 고민이야. 참 냉장고 얼마나 됐지? 한 4, 5년 됐나? 바꾸자. 침대는? 침대는 1년도 안 된 거 같은데? 결혼 생각해서 퀸으로 바꾼 거잖아. 킹으로 바꾸자. 또 뭘 바꿔야 한 게 있었는데? 6년 된 거 하나 있는데. 좀 버리지. 뭔데? 너. 뭐? 새거 하지 마. 너랑 평생 살 남자, 네가 수돈 남자야. 나는 지원아, 우리 결혼 그 특별하게 생각 안 했으면 싶은데. 아 그냥 연애하는 것처럼 그 대충. 아니 그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대충이 아직 입에 뱄지? 에이 아니야. 입에만 뱄어 마음엔 아니야? 대체 그 마음 언제 보여줄래?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이러는지 몰라. 너보다 딱 하루만 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목표. 지밖에 모르지. 나 갈래. 준비할 거 많아. 아이, 준비할 게 뭐 있어. 그냥 살면서 대충. 또 결혼 나 혼자 해? 너 들러리 아니야? 계산이요. 준기야 언제 끝나? 잠깐만요. 나 이거 안대 벗는다. 어? 네. 이게 뭐야? 누나. 왜?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너 인기 많다며. 왜 하필 나야? 내가 양보할게. 딴 여자 행복하게 해줘. 아니 누난 애기 같아요. 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요. 너? 내가 애기면 넌? 나 무녀 동나 외동 아들이고 우리 집에 돈도 많아요. 그거 다 내 거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가진 건 돈뿐이랄까? 가진 건 돈뿐인 남자가 어떻게? 이런 거 받으면 행복할 것 같긴 해. 근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진 않다. 얼른 갖고 가. 확 먹고 튀기 전에. 여기 간다. 야, 이건 애기가 갖는다. 결혼이야 결혼식이야? 네가 불안한 이유 말이야. 6년 동안 네 옆에 있던 남자잖아. 오빠가 옆에 있었어. 감사합니다.
참, 지원아. 내일. 졸았어? 몰라. 꿈 같은 거 꿨나 봐. 아이고. 젊은 게 벌써 오락가락이야. 꿈이면 꿈이고 꿨으면 꾼 거지. 공부를 이렇게 했어봐라. 대한민국의 큰 일꾼도 했지. 엄마. 왜? 옛날에 아빠 있던 병실 7층 아니었어? 갑자기 봉창을. 엄마가 치맬까봐 테스트하냐? 11층. 잊을 게 따로 있지. 무릎 쑤시니까 내일 우산 챙겨. 잠은 제때 좀 자고. 으이. 저기 잠시만요. 끊지 마세요. 제가 직업이 직업이라 스팸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되게 관대한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축하드립니다. 더 웨딩 일루소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에? 어디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행사예요. 올해 상담하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만을 추첨하여 VVIP 이용권을 드리는 행사인데요. 진짜 그 꿈 때문인가? 어, 아빠! 너무너무 땡겨! 아빠, 안 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결혼해요? 아니, 상담만. 근데 못할 것 같아. 아니, 안 하려고. 4378. 아니, 누나. 4378, 내 차. 너 일하는 중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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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프로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른 얼른, 고고. 네. 빨리 빼줘. 잠시만요. 네. 누나. 몇 번이요? 으이그 4378. 너 내가 오늘 땡 잡은 날이라서 봐준다. 잠깐만요 누나. 야, 그 꿈 진짜 대박 꿈이었나 봐. 아니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라니까. 어, 놀래지 마라. 나 이벤트 당첨돼서. 무슨 일 신발. 일루소에서 결혼한다. 4378 어디 있어요? 예? 4378이요. 아, 땡큐. 아, 같이 가요. 나 교대 시간이에요. 어? 대신 운전 내가 할게요. 아, 나 남부터미널 가요. 명함 보니까 회사 근처던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와, 미쳤네. 어, 너 매트리스 따로야? 와, 네가 침대 되겠다는 꿈만 이뤘으면 내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그때 네가 쓴 편지 그거 동방신기 노래였지. 네, 허구요. 하여간 창의력하고는. 아름한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어, 베이비. 초은이야, 그때 그 놈이랑. 있잖아요, 만약 늦거나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 욕먹거나 잘리겠지. 욕먹고 잘리던가. 아우, 욕먹는 거 너무 싫어. 너 괜찮아?
아니요. 전혀요. 네. 네. 참 운전으로 먹고 살겠다. 에이그, 종합보험이라 다행인 줄 알아. 어디 다른 데는 괜찮아? 걱정되면 이렇게 해줘야지. 아. 감기냐? 연락해. 헛소리하는 거 보니까 머리를 다쳤나 보네. 에, 진짜 괜찮아요? 응? 뭐? 에휴, 간만에 목에 힘 좀 준 정도? 잠깐 나 승욱이한테 전화 좀. 아니, 그럼 나 진짜로 아플지도 모르는데. 나 아프다 아프다 해놓고 나이롱 얘기만 해봐.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너 때문 아니야. 호사다마 때문이지. 기다려. 죄송해요. 평가 내일까지 꼭 마칠게요. 예, 경화만 보고 들어가려고요. 예. 그때 네가 쓴 편지 그거 동방신 기도래였지? 네, 허그. 회사에 급한 일이 있대서 그냥 간다. 몸조리 잘해. 미안, 준기야. 하여간 장이력하고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 생각보단 너다. 어? 할 말 없으면 끊어. 바빠. 무슨 일이? 에이, 무슨 결혼 준비 과로까지 가면서 그러냐. 그냥 대충. 또 그놈의 대충. 결혼 내가 졸라해? 왜 그래 진짜? 아, 왜 그렇게 예민해 임마. 내 말은 왜 몸까지 상해가면서 그러냐고. 몸까지 상해가며 하는 건 야근이거든. 끊어. 회사 그만둬라. 그렇게 해.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애 낳고 키우고 더 안 어려 이제. 알아. 지영이 대학 가고 취직하면 그때 일할래 끊어. 엄마 되게 용하네. 아 맞다, 우산 차에 있는데. 너? 배차 대신이요. 사고 처리 확실하죠. 뭐래? 아, 어머, 미안. 에이, 나일롱은 안 된대요. 나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에이, 하늘이 좀 핑계인데. 가요, 민망해요 나. 나 혼자 쓰게 하던가. 가까이 가도 돼요? 추운데 젖었잖아.
고마워요. 왜 왔냐고 안 그래줬어. 그렇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잊었었네. 주책 없이 내가 너무 해맑았다 너한테. 준기야. 사과 안 해요. 실수 아니니까. 사과 안 해도 돼. 이런 거에 큰 의미 드는 그런 나이 아니니까. 누나. 나 곧 결혼해. 곧 결혼한다고 준비야. 곧 이잖아요. 그건 아직이란 뜻이고. 말 안 되는 거 알지? 마음이 되어가. 여기까지 못 오겠죠. 이만큼만 와주면 되는데. 차 주차장에 갖다 놨어요. 타고 가요. 감기 걸려요. 알지? 마음은 돼요 그럼? 나야. 뭐 까먹었냐? 오늘은 열어주는 문에 들어오고 싶었어.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자꾸 아빠가 보고 싶어지네. 참, 우리 일루스에서 결혼한다. 그것도 VVIP 패키지로. 뭐?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하게 됐다니까. 내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싫대도? 내가 좋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늘이 준 기회잖아. 어? 우리 그냥. 뭐가? 내가? 아니 그 이벤트가. 나 너랑 결혼할 여자야. 그 여자가 바라는 결혼식이잖아. 일생에 딱 하루잖아. 너 무리하게 안 하려고 했어. 근데 그냥 이런 기회가 온 거잖아. 그럼 다른 데서 해.
너 원하는 대로 다 해. 대체 지금 뭐가 문제야? 한승우! 너 나 사랑은 하니? 안 들려? 나 사랑하냐고! 너 나랑 결혼하고! 수십, 수천 번도 더 했어. 한 여자랑 평생 살겠다 다짐했고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 각오했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여자라면 평생이다. 나는 그게 결혼이야. 사랑 어디서 까불어? 까불어? 넌 내가 까부는구나. 진작 결혼 안 한 게 참 다행이네. 어? 결국 이럴 거 잘 됐네. 말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뭘? 내가 뭐 큰 거 바랬어? 직장이고 혼수고 얘 다니고 그래. 다 필요 없다 쳐. 근데 그러려면 너 그런 표정이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호사스러운 결혼식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너 나 몰라? 나는 너랑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결혼하려고 어떻게든 뭐라도 한번 해볼... 그냥... 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이 그래주면 안 돼? 노력 하지마. 그래서 될 일 아니야. 됐다. 그만하자. 이러다 진짜 헤어지겠다 우리. 한승우. 가라.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꼬라지 봐라. 어제 술 마셨냐? 야, 김지영. 너 버스 타고 갈래? 야, 타. 예, 어머님. 예, 죄송해요. 연락드린다는 게 자꾸. 아이, 그럼요. 예,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예. 쫄았냐? 뭐? 형부 엄마한테 쫄았냐고. 그래, 쫄았다. 별투나 해. 뭔 우산이 이렇게 크냐? 여기 일하는 분 중에 이준기 씨라고 좀 전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어제 낮에도 여기서 잠시만요, 고객님. 아, 그리고 2시에 병원 좀 예약해 주세요. 나오셨습니까, 대표님? 네. 그러니까 호사도 담아도 다 너였다? 그래, 어째 뭔가 이상하더라니. 미안해요.
주제 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왜 주제가 넘고 싶었어? 내가 뭐라고? 누나. 준기야, 안 보이니? 나 6년 전 김지원 아니야. 나랑 결혼할 남자가 돈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데서 멋지게 결혼하고 싶어. 평생 편하게, 안전하게. 나 그래. 사실은 그러고 싶어. 근데 뭘 망설여요? 이만큼만 오면 된다니까? 알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준다잖아요. 이래도 말 안 돼요? 내 마음 안 돼요? 패키지로 드레스까지 예약 다 마치셨습니다. 신부님께 말씀 못 드리셨어요? 아, 네.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이사님 계속 기다리신대요. 아피야, 들어가 지금. 난 준기. 난 승욱 씨. 지랄, 장난해? 명품 신상이야. 그것도 리미티드. 근데도? 명품? 맨날 들고 다니는 건 부담스러워. 승욱 씨한테 가서 빌어. 아니라니까. 야, 이거 대박 찬스야. 너 준기한테 씌인 콩깍지 벗겨지기 전에 냉큼 콜해. 나 어떡해.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뭐부터 들을래? 아, 이 와중에. 어차피 다 할 거 빨려 치워라. 좋은 소식, 내가 받은 다이아 반지가 실은 아파트 한채 값이었다는 거. 시랄. 그래서 손모가지 못 들까 봐 빼고 왔냐? 나쁜 소식, 나 파혼했어. 뭐? 뭐? 밥 먹는데 계속 쩝쩝거리는 거야. 양복 바지단도 너무 짧게 입고. 이런 미친년. 야, 그건 아니다. 내가 한두 번은 참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과연 내가 평생 참을 수 있을까? 와, 조건 좋은 결혼 매도하지 말라더니 잘하는 짓이다. 암튼 난 깨달았어. 사랑이란 내가 싫어하는 그 남자의 어떤 거를 평생 봐줄 수 있는 거다. 아무쪼록 그런 남자랑 하는 게 결혼이다. 어때? 괜찮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여자라면 평생이다. 나는 그게 결혼이야. 사랑? 어디서 까불어? 야, 타이밍 봐라. 어? 이래도 운명이 아니야? 너 좀! 자, 곧바람 좀. 봐도 그래, 받지 마. Just sounds like ooh, ooh. Mm, too young, too dumb to realize that I should have bought you flowers. 대표,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유, 됐다. 에이, 그만 좀 끊어라. 아니, 팀장님. 오늘 한 잔도 안 하시대요? 중요한 날이라?
또 미팅 있으세요? 그 전 다 바로 나왔다 쓰시게요. 수고했어. 간다. 들어가십시오. 잠시만요. 미안해. 다녀왔습니다. 이놈의 기집애, 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아, 취해서 비틀비틀이야. 전화기는 왜 꺼놓고? 거봐 여보, 딸 자식 아무 소용없다. 내가 그랬지? 아, 맞다. 당신 사이 없으면 서러워서 어쩔 뻔하셨어? 승욱이 뭐 왔다 갔어? 왔다 갔지 그럼. 언제 빠진 적 있냐? 치매냐? 아빠 기일도 모르고. 기집애 언니한테 버릇없이. 어이구, 아쉬운 소리 뭐로 해. 누가 집해놓고 시집가래? 마음만 바뀌었다고 한 서방 도로 갖다 줘. 처가집 가까워. 뭐 좋다고 지들 집 코앞에다. 뭐야? 너 몰랐어? 안 자고 뭐 해? 엄마. 왜? 엄마는 혹시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아빠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러게. 그럴 줄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잘해드렸을 텐데. 그럴 걸, 그러지 말 걸. 사는 게 다 그래. 피곤하다. 얼른 자자. 오빠. 됐다 됐어. 그만해. 아빠가 없어. 우리는 어떡해. 아이고, 그만해. 이제 됐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떡해. 한승욱입니다. 이름 말하려고 찾아왔나? 그건 뭔가? 아, 지원이가 아버님 겨울 좋아하신다고.
그래. 그렇지. 이번 겨울이 아마도 마지막이 되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밖에 다니시기 불편하실까 봐. 그러니까 저는 용서하십시오. 편찮으신 거 알지만 뵙고 싶었습니다. 외람된 거 알지만 꼭 이렇게 직접 눈도장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원이랑 결혼하겠다고? 네.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 아버지가 미리 잡아주는 손이야. 너무 미리 잡아줘서 미안하네. 네. 아버님. 예. 아버님. 우리 지원이 굶겨도 되고 속삭여도 되네. 그런데 말이야, 부디 우리 지훈이 곁에서 오래오래 살아주게. 단 하루라도 지훈이 두고 먼 점 가지 마라. 그 사람 곁에서 오래오래 있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그걸 부탁하네. 예, 아버님. 네, 아버님. 네. 나는 너무 늦었지 뭔가. 아니라니까. 아, 형부. 앞으로 영원히 형부야. 알았지?
단 하루라도 지원이 두고 먼저 좀 가지 마라. 뭐야, 도둑인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옷은 왜 들고 나왔는데? 대답 안 해도 돼. 나랑 결혼하는 이유 이제 대답 안 해도 된다고. 너 진짜 고마워.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부탁해. 나보다 하루만 더 평생 내 옆에 살아줘. 김지아, 너 뭐야?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한승욱 씨. 매생이 먹어. 여자한테 좋은 거야. 침대 안 바꿀 거야. 적어도 3년간. 나 숙염제 먹었다. 안 챙겨, 어? 여권도 안 챙겨. 너 도대체 뭐? 뭐? 안 챙긴 거냐? 까먹은 거지. 여권을 왜 가방에다 넣냐고? 어? 짐을 또 왜 이렇게 많아? 어? 어디 망명 가냐? 아, 근데 분명 잘 챙긴다고 챙겼는데. 너 여권이 구수하게? 하면 어쩔래? 입주관인데 손. 끝내 그 어떤 확실한 약속도. 남자는 원래 뭐 이렇게 입는 것보단 안 입는 걸. 달달한 좋아하네. 고백도 없었다. 그냥 평생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주겠단다. 뭐야? 자긴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얘 또 뭐래? 너 아직 술 덜 깼냐? 빨리 나와. 됐냐? 바로 이 남자가 내가 결혼한 이유다.
my pocket may be empty. My fate is up.